안녕하세요, 여러분. 한효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는 전시 후기를 가지고 왔어요. 전시 이름은 툴루즈 로트렉전이고요.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2020년 1월 14일 화요일부터 5월 3일 일요일까지 한 전시입니다. 네. 저는 4월 24일 화요일 날 다녀왔고요. 관람 요금은 성인은 15,000원, 청소년 12,000원, 어린이 10,000원입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전시를 한 4개월 정도 못 갔었는데, 이번에 아는 분께서 티켓을 선물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좋은 기회에 갔다 왔고, 손 소독하고, 마스크 하고 다녀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관람객이 되게 적은 편이었어요. 정말 조금이었었고, 평일이라서 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2m 간격 유지 충분히 하면서 다녀왔습니다. 입장하시면 티켓 끊고 직원분이 이렇게 생긴 리플릿을 주세요. 이 전시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는 리플릿이고요. 열어보면 전시 섹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대충 어떤 내용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여기 지도도 있죠. 우선 이 전시는 섹션이 7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 섹션별로 설명과 함께 전시가 되어 있고, 1번 섹션과 2번 섹션 사이에는 포토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 촬영을 그곳에서 마음껏 하실 수 있어요. 그 물랑루즈 거리가 재현되어 있다고 하는데, 빨간색 풍차와 네온 사인이 함께 전시 한 켠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 전시는 포토존 이외에 다른 곳은 촬영하실 수가 없어요. 촬영 불가니까 관람하실 때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모르고 이렇게 촬영을 잠깐 하다가 직원분한테 제지를 받았어요. 다행히 그 전시물, 그러니까 미술작품을 제가 촬영을 한 건 아니었고, 전시 위쪽에 그 툴루즈 루트렉 사진과 그 다음에 문구가 새겨져 있어서 그것만 이렇게 잠깐 찍어갖고 다행히 뭐 다른 제지를 더 받지는 않았는데, 아무튼 이 전시는 전시관 내에서는 포토존에서만 촬영이 가능하다, 이 점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섹션 7번이 끝나고 나서는 이 전시 관련된 다큐멘터리가 짧게 12분 정도 상영이 돼요. 그러니까 나오시기 직전에 다리 아프실 텐데 앉아서 쉬시면서 이 동영상을 좀 보고 끝으로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툴루즈 로트렉은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활동을 했던 화가고요. 어릴 때 사고를 좀 당해서 왜소증을 겪었대요. 그래서 실제로 사진을 보시면 되게 왜소하고 작은 화가의 실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화가는 물랑루즈라는 곳에 여인들을 관찰하고 함께 생활하면서 작품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물랑루즈 지금 말로 하면 이제 유흥가래요. 유흥가 여인들을 보고 함께 생활하면서 관찰해서 작품으로 만들었다. 이게 가장 좀 유명한 화가고요. 그리고 그 유흥가만 그린 거는 아니었어요. 공연 포스터랄지, 가수의 공연 포스터랄지, 아니면 연극 무대 포스터랄지, 또는 당시 많이 유행했던 잡지 표지 같은 거를 되게 작업을 많이 했고요. 심지어는 음식점 그 메뉴판이라고 하잖아요. 음식점 메뉴판도 작업한 거를 실제 전시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말 그림도 되게 많이 그렸는데요. 전시 설명에서는 이 툴루즈 로트렉이 왜소증이었기 때문에 말을 탈 수가 없어서 말을 되게 관찰을 많이 했다라는 식으로 설명되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말을 굉장히 역동적으로 그렸어요. 판화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의 근육이랄지 아니면 움직일 때 그 뒷발의 모습이랄지 이런 게 상당히 역동적인 다이나믹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었고요.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그림이 그 말 그림 중에 하나였는데, 군인이 하얀 말을 타고 뒷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림이 있었거든요. 어떤 잡지 표지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흰 말이 정말 너무 뽀얗게 예쁜 거예요. 그게 판화여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 거대한 말의 뒷모습과 근육과 하얀색 그 색깔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작품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우선 이 전시에서는. 그리고 툴루즈 로트렉이 왜소하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왜소함이 저는 되게 귀엽게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귀여운 모습 때문에 물랑루즈 여인들이 이 툴루즈 로트렉과 함께 생활하는 것에 좀 거부감이 덜 들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그냥 개인적으로는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판화라서 저는 좀 이렇게 둔탁할 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의외로 이 판화가 되게 섬세하더라고요. 제가 이뭐 미술 전문가는 아니라서 판화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 잘은 모르는데, 이 툴루즈 로트렉의 판화 같은 경우는 연필로 드로잉했던 거, 터치했던 거 이거 하나하나가 판화에 다 살아 있어요. 그게 분명히 석판화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제가 눈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연필로 그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조금 상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그리고 잡지가 되게 유행했던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파나 작가의 모습을 보면서 파나였기 때문에 잡지처럼 작품을 대량 생산을 할 수가 있잖아요. 찍어내니까 어느 정도 한계점은 있다고 하지만 일반적인 유화보다는 이게 복제가 굉장히 자유로웠을 거라고, 자유롭죠. 파나니까, 찍어내니까. 이렇게 복제가 여러 장이 가능했었던 작품 활동을 했기 때문에 더이 시대에 유명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잡지 같은 것이나 아니면은 식당 메뉴판이라거나 또는 포스터 같은 거는 대량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홍보물이니까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이 작가가 굉장히 시대의 발에 잘 맞춰서 작품 활동을 하지 않았나라고 이제 또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예술의 전당 처음 가시는 분이 계시면은 이게 알고 가시면 좋은 팁인데요. 한가람 미술관을 가실 수 있는 가장 편한 방법은요. 예술의 전당 입구에 딱 들어가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조금만 앞으로 가시면 이제 사거리처럼 나오거든요. 건물이. 그러면 그 사거리에서 가시던 진행 방향 왼쪽으로 꺾으세요. 그럼 그 왼쪽이 화장실 쪽인데, 그 화장실 쪽으로 쭉 걸어가면은 맨 끝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 엘리베이터를 타시면은 바로 한가람 미술관으로 가실 수가 있어요. 1층, 2층, 3층 전부 다 한가람 미술관이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처음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은 처음 가시는 분이 계시면 이거 꼭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거 후기, 그러니까 뭐 전시랄지 뭐 아니면 공연이랄지 보고 나서 후기는 지금 처음으로 동영상으로 찍는 건데요. 네이버에 포스팅을 되게 오랜 기간, 나름 오랜 기간 했었는데요. 앞으로는 이게 동영상으로 조금 편집을 해볼까 해요. 글은 딱 마음 잡고 읽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동영상은 뭐 다니면서 보실 수도 있고, 귀로만 들으실 수도 있으니까, 편집 시점을 조금 달리해서 매체로 조금 바꿔보려고 해요. 글로 쓰는 거는 또 글로 쓰는 걸로 남겨두고, 이게 동영상으로 편집할 거는 또 편집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져야 이제 저도 공연도 보고 전시도 보고 할 텐데, 아무튼 다음에 또 전시 보고 올일 있으면은 이렇게 동영상 만들어가지고 올게요. 그리고 소개도 많이 할수 있으면 하고, 네, 서로 같이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됐으면 좋겠어요. 혹시 뭐 보시고 싶은 전시나 아니면 뭐 소개받고 싶은 전시가 있다 하면은 뭐 댓글 좀 달아주시면 제가 여건이 되면은 가서 찾아가 보고 후기도 남기는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